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리입니다. 이번 시간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챕터 17 페이지는 306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ird to Mr. Harry Potter, said Dumbledore, the room went deadly quiet. 자, 이제 세 번째로 Mr. Harry Potter, 이제 해리포터에게 이제 점수를 주려고 하는 거죠. 이제 덤블도어 교수가 자, room, 이제 방은 완전히 deadly, 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이제. For pure nerve and outstanding courage, I award Gryffindor House 60 points. For pure nerve, 자, 우리가 pure 하면은 뭐 순수한, 뭐 깨끗한 그런 의미죠. nerve 하면은 보통 신경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순수한 신경? 여기서는 그 해리포터가 볼드모트를 만났을 때 그 얼마나 그런 상황들이 예민하고 그런 긴장되는 순간이었겠어요. 한마디로 그런 순간들을 또한 얘가 맞닥뜨려서 잘 싸워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pure nerve라고 쓴 거죠. 그것 또한 점수를 준다 그 말이에요. outstanding, 이제 두드러지는 그런 용기, 한마디로 뛰어난 용기. 자, 그걸로 나는 그리핀도어에게 이제 60 point, 60점을 주겠다. The din was deafening. din이란 말은 이제 그런 왁자지껄한 엄청난 그런 큰 소리죠. deafening 하면 이제 deaf 하면은 원래 우리가 귀먹을이잖아요. 귀를 먹게 할 정도다. 그러니까 소리가 귀가 먹을 정도로 너무 컸어요. 너무 환호가 너무 큰 거죠. Those who could add up while yelling themselves hoarse knew that Gryffindor now had 472 points, exactly the same as Slytherin. 자, 여기서 those는 이제 사람들이죠. 여기서는 Gryffindor 사람들. 누구냐? Who could add up. 여기서는 add up이란 말은 더하다 그 말이죠. 점수를 더할 수 있는 애들. While 그들이 yelling themselves hoarse. 자, 우리가 yell, 뭐 여기서 yell 대신에 scream을 쓸 수도 있죠. 자, yell themselves hoarse 하면은 목소리가 쉴 정도로 소리를 지르다 그 말이에요. 이 표현법이죠. Yell themselves hoarse.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동안 하지만 동시에 정신은 살아있어가지고 이제 점수를 더할 수 있는 애들은 알았어요. 이게 동사죠. 알았다 그 말이죠. 그리핀도어가 now 이제 472점을 갖다 이제 받게 됐다라고. 정확하게 같은 숫자죠. 여기 슬리더린하고 They had tied for the house cup. If only Dumbledore had given Harry just one more point. 자, 그들은 이제 tie. tie 하면 묶여있다? 그 말이 이제 동점이다. 그 말이죠. 이제 우승컵으로. 우승컵을 위한, 것을 위해서는 이제 동점이에요. 누구하고? 여기에 그리핀도어하고 슬리더린이. 자, 만약에 덤블도어가 해리한테 1점만 더 줬더라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럼 당연히 그리핀도어가 이기겠죠? Dumbledore raised his hand. 덤블도어가 그의 손을 들었어요. The room gradually fell silent. 자, 이제 그 방은 gradually, 하면 천천히. 서서히 fell silent. 다시 조용해졌죠. 이제 혼잡 속에서 There are all kinds of courage, said Dumbledore, smiling. There are, 있다. All kinds of courage. 모든 종류의 용기가. 그러니까 꼭 악의 무리하고 맞서 싸우는 것만이 그게 용기가 아니다. 이제 그 말이죠. Dumbledore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It takes a great deal of bravery to stand up to our enemies, but just as much to stand up to our friends. 자, it takes, 여기서는 이제 뭐 걸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 great deal, 여기서 deal은 거래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뭐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한, 그러니까 상당한 양의 bravery, 용기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용기가 걸린다?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는가? Stand up to, 누구의 맞서, 맞서다 그 말이죠. 몇 번 나왔죠? Stand up to, 우리의 적과 적한테 맞서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Just as much to stand up to our friends. 하지만 as much, 그만큼의 양의 또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As much 여기서는 to stand up to our friends, 우리 친구들한테 맞서는 것 또한.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거는 Neville을 갖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Neville이 친구들을 보고 못 가게 하려고 했죠. 너희들 때문에 지금 점수가 이렇게 뺏겼는데 자기가 막아섰죠. 근데 이제 헤르미온누가 얼려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레벨 동안 이렇게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용기를 또한 칭찬을 하는 거죠. I therefore award 10 points to Mr. Neville Longbottom. 그래서 나는 그러므로 상을 주겠다. 10점을. 누구한테? Neville Longbottom한테. Someone standing outside the great hall might well have thought some sort of explosion had taken place. So loud was the noise that erupted from the Gryffindor table. Someone, 누군가, standing, 서 있는 great hall. 여기 이 방 밖에 서 있는 사람은 might have pp 하게 되면 아마 이랬었을 것이다. 이제 과거의 일을 갖다 추측하는 거죠. 근데 where를 넘으로써 아마 이렇게 당연히 이 where은 그 느낌이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some sort of 어떤 종류의 explosion 폭발이 taken place 그러니까 take place 하면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러니까 어떤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이다 당연히 아마 그런 느낌이죠 지금 그러니까 워낙 지금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so loud was the noise 자 이건 도치가 되는 거죠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erupted 폭발해 온 소리 erupt 하면은 분출하다 폭발하다 그런 말이죠 화산이 폭발할 때 from the Gryffindor table에서 나온 그 소리는 이제 so loud 너무나 시끄러웠다 그 말이죠 이렇게 도치를 시켜놓은 거죠 지금 그래서 환호가 너무 크다 그 말이죠 왜? 지금 그리핀도어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Harry, Ron and Hermione stood up to yell and cheer as Neville, white with shock, disappeared under a pile of people hugging him Harry하고 Ron과 헤르미온은 일어났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죠? cheer, 환호했고 이때 뭐하면서 Neville은 white with shock, 충격으로 white, 얼굴이 하얘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점수를 받았다는 거에 자기가 항상 이렇게 뭐랄까 자기는 클럼지하고 항상 뭔가를 잊어버리는 애가 이렇게 점수를 받아서 충격을 받은 거죠 사라져 버렸어요 언더 어디 아래 파이어 더미 사람들 아래 사람들의 더미 아래 허깅 힘 그를 갖다 껴안아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네빌 때문에 결국 이겼잖아요 그래서 네빌을 갖다 껴안아 주려고 지금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파묻혔다 이제 그 말이죠 He had never won so much as point for Gryffindor before He had never won 여기서 he는 never를 말하죠 never은 never 결코 따본 적이 없다는 말이죠 so much as a point 여기서 어가 나왔죠 1점이라도 1점만큼이라도 따본 적이 없었어요 여기 그리핀도어를 위해서 그 전에 Harry still cheering nudged Ron in the ribs and pointed at Malfoy who couldn't have looked more stunned and horrified if he just had a body bind curse put on him Harry는 still cheering 여전히 환호하고 있는 Harry가 nudge 하면은 옆구리를 찌르다 그런 표현이죠 Ron을 갖다가 in the ribs 그러니까 갈비뼈죠 그러니까 갈비뼈를 찔렀어요 그리고 왜 그리고 나서 이제 가르쳤죠 말포이를 말포이의 표정을 보라고 자 그런데 말포이가 어떠냐 우리가 could have 과거분사 하게 되면은 뭐뭐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근데 여기 not을 붙여서 뭐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 충격적으로 더 horrify 더 겁에 질린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더 겁에 질린 것처럼 보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 그가 body bind curse 저주죠 몸을 묶어버리는 그때 네버한테 한번 썼죠 put on him 그한테 이제 여기서 put은 과거 분사로서 그한테 걸린 그한테 놓은 그런 저주 지금 그러니까 하는 말이 비록 body bind curse를 갖다가 이제 말포이가 받았다고 해도 지금 이것만큼 지금 점수가 그리핀도어가 슬리더린보다 더 높아졌죠 그래서 지금 충격받은 것보다 더 충격을 받거나 더 겁에 질린 그런 표정을 지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지금이 가장 충격적인 그런 순간이죠 말포이한테는 Which means Dumbledore called over the storm of applause for even Ravenclaw and Hufflepuff were celebrating the downfall of Slytherin. We need a little change of decoration. 자, 그 의미는 이제 덤블도어가 called over the storm of applause 하면 이제 폭풍, applause 하면 이제 박수죠. 박수의 폭풍 그 위로 이제 말을 했다 그 말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는 소리가 더 들리게끔 큰 소리로. For 여기서 for는 이제 이유를 나타내죠. 심지어 Ravenclaw하고 Hufflepuff도 축하를 했죠. Downfall은 이제 몰락이죠. 이제 슬리더린의 몰락을 갖다가 이제 축하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부 다 이제 슬리더린을 좀 싫어하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기숙사들이 여기 기숙사 학생들도 지금 축하를 하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더 커지는 거죠. 그 시끄러운 소리에서도 이제 덤블도어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약간의 장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He clapped his hands. 그는 박수를 쳤죠. In an instant, the green hangings became scarlet, and the silver became gold, the huge Slytherin serpent vanished, and a towering Gryffindor lion took its place. In an instant, 이제 순식간이죠. 순식간에 the green hangings, 녹색 색깔로 된 그런 벽에 걸린 것들이 scarlet, scarlet 하면 약간 다홍색이죠. 다홍색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은색은 이제 금으로 됐고, 그리고 거대한 Slytherin의 serpent, 그 뱀은 이제 vanished, 사라졌고, 그리고 towering, 우뚝 솟은 그 말이죠. 그리핀도어의 사자가 took 여기서는 차지하다 그 말이에요 its place 그 자리를 그러니까 뱀의 자리를 갖다가 이제 사자가 대신 차고 들어왔다 그 말이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